펼쳐진다는 이곳. 선수의 정체는 다름 아닌 로봇이었는데요. 어허, 도통 이해되지 않는 상황.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걸 어떻게 알아요? 프로그램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 명령어로 사용된다는 코딩. 오는 2025년부터 초등학교 의무 교육으로 지정이 될 만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코딩만 알아도 이렇게 로봇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답니다. 자, 이제 코딩할 시간 1분 드립니다. 자, 아이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1분. 그 안에 프로그래밍을 완료해야 하는데요. 시작하면 저한테 누르는 거예요. 시작! 긴장감 속에 시작된 경기. 선 밖으로 탱나무를 먼저 밀어낸 팀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보기만 해도 손에 땀을 쥐게 하는데요. 이겨라! 열띤 응원! 과연 어느 팀이 승리를 거머쥐게 될까요? 모두의 관심이 집중된 순간! 자, 승리는 도토리 팀! 도토리 팀 승! 자, 소감을 들어봐야겠죠?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어요? 아니야, 우리가 이겨서 좋아요. 도전해보는 것도 처음인데 실제로 해보니까 좋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해요.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도 코딩을 배울 수 있는 거,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눈높이 맞게 쉽게 다가가는 거죠. 놀면서 배운 코딩, 과연 제대로 공부가 됐을까요? 코딩, 뭘까? 아, 코딩이야? 코딩. 블럭을 조립해서 이걸 움직일. 딩동댕동 정답입니다. 그거 로봇한테 명령을 들으면 오, 똑부러지네. 와, 정답 행진을 이어가는 아이들. 코딩이 뭔지 제대로 이해한 것 같죠? 사람이 로봇이나 혹은 컴퓨터에게 명령어를 내릴 때는 컴퓨터 언어로 입력을 시켜줘야지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한다고? 코딩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네요. 그렇죠. 이렇게 재미는 물론 유익함까지 갖춘 수업. 아무래도 수업료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막상 코딩 교육을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무료로 수업을 받을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어머머머, 수업료가 무료랍니다. 솔깃하시죠? 미래 IT 산업의 인재 양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체험센터에서는 무료로 코딩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지역별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만 하면 누구나 체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이처럼 재밌게 배울 수 있는 곳도 있다는데요. 들어가자마자 눈길을 사로잡는 대형 스크린. 이렇게 화면을 터치해서 게임을 즐길 수가 있대요. 아까 전에 로봇이랑 여기인 거 재밌었어요. 그리고 아까 수업에서 배운 코딩을 복습할 수 있는 체험 공간도 마련돼 있는데요. 로봇을 태블릿 PC와 연결해 프로그래밍을 하면 축구가 가능합니다. 보기만 해도 흥미진진하죠? 이렇게 로봇 체험해보니까 신기하고 재밌고 좋았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로봇과 대화도 가능한 거예요. 연습하자. 부럽지만 춤 한번 춰볼까? 아니, 부끄럽다더니 금세 리듬감 있게 춤을 추는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자, 이렇게 실행 명령어를 말하면 답을 해주는 원리라는데 참 신통방통하네요. 자, 낯설기만 했던 코딩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을 친숙하게 접한 하루. 코딩 이젠 어렵지 않고 너무 재밌죠? 아이들이 즐겁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는 강사들. 제가 소프트웨어 미래채용 강사 양성 과정을 통해 정식 강사가 됐거든요. 결혼 후 경력이 좀 단절되면서 취업이 쉽지 않았는데 좋은 기회를 잡게 된 거라 수업마다 더 열심히 임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곳 센터에서는 매년 100여 명의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있다는데요. 무료 수업에 이어 강사 양성까지, 이 모든 건 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랍니다.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소프트웨어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학생들에게 맞춤형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하여 지역 간 소프트웨어 교육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싸고 지루한 IT 수업은 이제 그만! 놀면서 배우는 소프트웨어 미래 체험 체험관으로 떠나보는 거 어떠세요?